안녕하세요. 아, 이게 저희는 뮤지컬 폴츠 방금 보셨던 공연에서 궁금 역할을 맡았던 신창주, 열 역할을 맡았던 이석준입니다.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빡빡이와 롱다리예요. 네, 그동안 아야 두 달 정도 간에 폴츠 공연이 계속 되고 있었는데요. 5월 17일부터 내일 8월 2일까지 두 달간 공연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관객 여러분들 정말 무한한 사랑과 관심 덕분에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가 있는 어떤 시국에서 굉장히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그 다음 멘트요? 그 다음은, 오늘 공연을 마지막으로 먼저 했던 사담 역할에 김현진 형님을 부르고, 그 눈물로? 김현진 배우의 마지막을 무대 인사를 하기로 저희한테 진짜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 열이랑 곰이랑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밤아! 늦었다. 야! 야, 너 어디가 이제 오는 거야? 미안, 내가 좀 늦었지? 너 또 물 들어가서. 그, 한나절이야. 아니야. 소감 생각하느라고 늦었어. 아, 그랬어? 네. 아무튼, 네, 두 분 먼저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참, 되게 많은 막공을 공연을 하면서 해본 것 같은데, 이렇게 혼자 또 먼저 막공을 한 경험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뭐 이렇게 다 트리플이거나 뭐 더블이어서 이렇게 같이 막공을 하는 배우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먼저 이렇게 네, 울루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극장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저희가 또 이렇게 풍월주라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풍월주는 저에게 참 새로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담이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의 강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는데요. 다미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제 대본을 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공연을 해나가면서 참 내가 다미를 잘 안다 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공연을 하면 할수록 생각보다 다미는 더 강한 아이였구나. 그리고 또 생각보다 배우 김현진이라는 사람은 또 연약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던 또 그런 되게 소중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는 만큼 조금 더 강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었고요. 그 여정에, 그 긴 여정에 함께해주신 우리 관객분들, 그리고 또 제 옆에 있는 두 배우를 비롯한 우리 모든 배우 식구들, 그리고 제가 공연 전에 뭐를 좀 많이 해요. 마이크 테스트도 되게 오래 하고 막 조명도 이것저것 막 맞춰달라 그러고 좀 그렇게 요구하는 것들이 좀 공연 전에 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 게 많은 편인데, 정말 그럴 때마다 싫은 소리 안 하고 매번 이렇게 도와주셨던 우리 모든 상주 스태프들, 그리고 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컴퍼니 식구들, 그리고 또 이 작품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우리 라미의 모든 식구들, 그리고 또 제가 태어나고자 하는 다미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옆에서 도와주셨던 우리 연출생 음악 감독님,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창작진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준비해온 말은 되게 많았는데, 참 이렇게 앞에 딱 서면 막상 생각나는 단어들은 몇 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단어는 아무리 다시 되짚어도 고맙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미의 그 고맙다라는 말처럼, 네,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고맙고, 우리 모든 식구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금강산에 가 있을게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까지 서울 쪽으로 계속 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끝나고 금강산으로 갈 예정입니다.
좀 배우면 내일 저녁에 내일 낮에 끝나고 끝나고 내일 금강산을 가는 걸로. 네. 다 같이 만납시다. 네, 다 같이 금강산에서 만날 수 있는 마스크 벗고 만날 수 있는 날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우리 손잡고 한번 인사할까요? 아, 핸드폰 지금 사진 찍어요? 찍어요? 찍겠습니다. 좀 더 하나, 둘, 셋. 너무 손잡. 하나, 둘. 너무 그냥 진짜 작은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 친구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자. 금강산으로.